6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8일 의정부 동부역 광장에서는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발대식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11개의 시민봉사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관에서 다 찾아서 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백이 메꿔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힘이 붙이실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숙인 밀집 지역인 의정부 서부역과 동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대청소를 시작했던 몇 개의 단체가 이번 연합봉사단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의정부가 깨끗해지고 쾌적한 의정부가 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대가 되네요. 깨끗한 의정부를 갈망하는 시민연합봉사단의 탄생은 의정부역 환경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는 클린 의정부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야외 주차장에서는 세계 헌혈자의 날및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며 생명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정부 120여 개의 소상공인 및 기업인 모임인 명지회가 주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예약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실시했습니다. 좋은 일과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뭔가 뿌듯해요. 시민들의 헌혈 참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호국 선혈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순천시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31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순천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순천시 시니어 클럽이 전담을 하고 있어 순천시 노인 복지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시니어 클럽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현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6월에는 직무교육과 안전교육 그리고 소양교육을 실시해 시민 복지 수준을 높였습니다. 네, 우리 순천시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령 친화도시 인증 조례를 올해에 이렇게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좀 품위 유집이라고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미용, 목욕도 할 수 있도록 건강 바우처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 일자리도 조금 안전하게 참여해서 즐겁게 일자리에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참여자 필수 교육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11일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노래를 위한 위로와 걷기를 통한 기부라는 주제로 2021년 광양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10팀의 결선 무대와 광양 출신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열렸으며 워크온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과 온택트 노래자랑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워크온 기부 챌린지 기부 보고는 지난 5월 한 달간 1,824명이 참가해 기부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광양 지역 6개소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